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 홈캉스 편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디자이너 솔님께서 디자인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한번 구체적으로 또 이 거실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구까지 전체 배치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쿠션 같은 것이라던가 선인장들 혹은 벽에 있는 이런 벽에 있는 장식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의자, 가구들까지 같이 디자인을 했는데, 우선 여기 공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원래 아까 제가 처음에 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공간이 원래는 이제 슬라이딩형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이제 벽으로 막으면서 거실의 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솔님의 디자인처럼 이제 기본 현관 동선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을 꺾어서 들어오게 돼서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거실이라는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쪽까지는 약간 이렇게 사선진 공간인데, 이 사선진 거실을 이제 디자인했던 뭐 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 한쪽이 사선이 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감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그 TV장을 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실제로 TV를 통해 보는 것보다는 핸드폰이나 뭐 패드, 노트북, 컴퓨터 등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TV는 없어도 이제는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TV장을 빼고 대신에 코너에 원목을 활용하여 선반을 제작해서 저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라탄 재질을 많이 쓰셨어요? 이 라탄이 우드의 느낌도 나긴 하지만은 약간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집에 있지만 집에서 쉬면서 정말 놀러 온 느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라탄 소재를 활용해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머지는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창의 사이즈는 동일하게 사이즈를 유지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창 너머에 바로 이제 앞집이 있는데 앞집과의 간격들을 좀 너무 가까운 게 있다 보니까 외부에 이제 블라인드를 별도로 좀 설치를 했고요. 하지만 채광은 충분히 받기 위해서 창의 사이즈 같은 건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들어왔을 때 여기 공간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이렇게 있진 않고 현재 3룸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현관을 조성하고 중문에 문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문을 열었던 도어와 바로 옆에 작은 도어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제 큰 짐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도어를 일단은 크게를 잡아놨고, 실질적으로 이쪽 공간은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한 250 정도의 공간이 생겨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지저분한 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줘도 이렇게 도어로 밑에 하부는 가렸고요. 상부는 이렇게 오픈돼서 약간 장식장 개념으로 뭔가 책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게끔 하고, 실제 상부 공간도 평상시 자주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부 공간까지 좀 짜임새 있게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명은 아무래도 이제 매입으로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보셔도 조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한번 저희 디자이너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명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인 집 같은 경우에는 평판 등이라고 크게 굉장히 조도가 높은 조명을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 밝기는 밝지만 그만큼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매입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개당 가진 그 조명 자체의 조도는 낮아서 이렇게 많은 수를 설치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늑한 불빛을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매입 조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 매입 조명이 할로겐 조명이라고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LED로도 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세는 일반적인 조명을 사용하셨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벽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설계하신 것 같아요. 실제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 한번 다른 공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 이제 거실 쪽에 있는 거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지금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출입구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